얘네를 만드느라고 원래 토마스가 이런 건데요. 요거랑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토마스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해서 아 요게 이제 월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요. 김진만이라고 하고요. 현재 넥슨에서 게임 디렉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미가 게임하고 굉장히 접점이 많은 것 같고요. 레고 같은 경우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고 게임도 사실은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RPG를 만들고 있는데 RPG도 보통 다 모으고 성장시키고 뭐 이런 게임 피규어 모으는 취미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한된 안에서 디자인을 되게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것도 어떻게 게임이랑 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키 몬스터 피규어를 모으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미니멀라이즈한 디자인이 너무 좋고 음악이랑 연계도 돼 있는 것 같고 다른 복잡한 이런 피규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아트토이 쪽에서도 또 국내 이런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한다는 거가 너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워낙 그 친구들이 감각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라서 프린트 하나를 해도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잘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뭐 우편물 하나하나도 다 사실은 모으고 있고요. 박스 같은 것도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앞으로 나오는 건 다 무조건 사서 모을 생각입니다. 사실 모으는 게 취미는 아니고요. 사서 가지고 놀고 쓰고 이런 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얘네만 특별히 모으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20개? 뭐 더 많게는 더 많이도 찍어내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만 갖고 있는 어떤 조형 작품 같은 거를 원해가지고 하나만 딱 만드는 조건으로 요청을 하게 됐고요. 중간에 디자인도 같이 상의해가면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크기는 얼마나 할까 따로 주문 제작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애기 생기고 나서는 예전같이 열정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요. 가장 많이 모은 건 사실 스티키는 이만큼 모은 사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누구하고 비교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레고거든요. 레고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아하던 취미라서 애기가 월이 같은 그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빨리 만들어서 주면은 또 가지고 논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기랑 교집합을 또 취미 쪽에서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레고는 되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놀거리가 많은 걸로 소개가 됐다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방면으로 골고루 컬렉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 군데에서 깊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깊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어디 내세우기는 뭐한 뭐 그런 컬렉터라서 좀 창피합니다.